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아, 저는 지금 이른 아침부터 여기 서천 앞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서천 하면 또 제 영상에 또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 곳인데 오늘 또 오랜만에 이곳에 왔어요. 최근에 여기서 이제 좀 꽃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제가 또 꽃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또 올해 꽃게 해루질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한을 풀고자 오늘은 꽃게 조업을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꽃게 조업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물도 또 설치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잘 지내셨죠? 네. 아, 요즘 뭐 조업량이 어때요? 아, 안 좋아요, 요새는. 안 좋아요? 네. 조항이 안 좋아도 꽃게 볼 수는 있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뭐, 오늘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조항이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오늘 꽃게뿐만 아니라 대하 그물도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꽃게 그물 걷기 전에 요거 설치하고 꽃게 그물 확인하고 돌아오면서 또 이거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와, 엄청 빨라. 한 시속 60km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대하 그물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이게 잔항이라고 하죠? 새우 그 대하만 잡히나요? 전어도. 전어도 잡혀요? 아, 이거는 한 길이가 얼마나 돼요? 70m 정도 나가려나? 아, 60-70m요. 아. 자, 저렇게 일자로 그물을 쭉 펴고 요게 생각보다 빨리 걷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폈다가 저희가 꽃게 확인하고 오는 길에 바로 걷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저 설치하고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파도가 좀 있어가지고 오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자, 지금 이제 꽃게 그물 걷는 거죠? 네네. 자, 꽃게가 올라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 꽃게. 우와, 뭐야? 꽃게다! 자, 저기 그물 초입부터 지금 꽤 많은 마리수가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현장 소음이 너무 큰 관계로 나레이션으로 대신하는데요. 초반부터 아주 큼직한 암꽃게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해루질할 때는 어렵게 보이는 사이즈인데 역시 조업 과정에서는 쉽게 나와주네요. 올해는 꽃게 조업량이 작년에 비해 많이 저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마리수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올해 꽃게 조업량 자체도 적지만 사이즈가 평년에 비해 많이 작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와중에 또 큼직한 녀석이 한 마리 등장해줍니다. 와, 이 사이즈 좀 보세요. 상당한 크기의 수컷 꽃게가 나와졌네요. 그 와중에도 꽃게 그물은 쉬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물과 꽃게, 그리고 여러가지 불순물들이 뒤엉켜 그물이 걸레짝이 되어버렸습니다. 꽃게가 아무리 풍년이어도 어느 정도 지점에서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꽃게 그물 특성상 한번 작업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꽃게가 그물값보다 싸져버리면 조업을 포기해버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 엉망진창이 된 그물 속에서 꽃게를 떼어내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겠죠. 광명 찾은 것 같죠? 이제 잘 들린다. 자, 이게 지금 그물 하나 건진 거죠? 네. 이게 몇 미터예요, 이거는? 꽃게 그물은? 이게 한 100m 조금 넘어갈 거예요. 대략 한 30m? 이 정도면은 어떤 거예요? 많이 잡힌 거예요? 양은 많이 잡힌 건데 네. 사이즈가 네. 기대 이하라. 아, 네. 올해 사이즈가 작아요? 네. 이게 진짜 그물 한 번 쓰고 못 쓰면 너무 아깝다. 이게 그물도 비싸지 않아요? 살려면은 그래도 좀 줘야죠. 자,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좀 큼직한 사이즈인데 이 정도면은 큰 편이죠? 네, 지금 그 정도 사이즈가 네. 필요해 한 27,000원 나가요. 자, 여러분들 꽃게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얼굴도 가려질 것 같아. 자, 가려지나요? 하하하. 아, 진짜 크다. 근데 너무 맛있겠다. 자, 또 요거 작업하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나머지 그물 하나 남았으니까 그것도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문어 새끼요. 헐! 진짜 작다! 인자 여기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네? 우와! 키우세요. 우와, 진짜 작다! 이거 문어 맞아요? 문어예요. 빨간 색깔.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쭈꾸미는 지금 이맘때 되면은 이제 네. 어느 정도 크고 문어가 지금 늦게 이제 까더라고요. 와, 이렇게 작은 문어는 처음 본다. 진짜 작죠. 문어가 이게 또 양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맞아. 이렇게 작은 문어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 진짜 처음 봤어요. 와, 근데 요거는 또 문어가 금지 무게가, 금지 최장이 아니라 그 뭐지? 작은 건 못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살려주도록 할게요. 키우면 진짜 예쁠 것 같긴 하다. 잘 가. 자, 이제 나머지 그물을 수거하기 위해 부표를 건져 올립니다. 역시나 이번 그물도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꽃게들이 주렁주렁 달려 올라옵니다. 이야, 꽃게들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이 올라오니까 이거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그렇게 두 번째 꽃게 그물 수거도 만족스러운 마리수를 기록한 채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번에도 아까랑 비슷하게 들었어요. 아, 살펴보고 싶은데 빨리. 안에 뭐가 또 신기한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또 있다, 문어 새끼 왜냐만요. 오. 와, 계속 나오네. 어, 더 작아요? 점점 작아져요? 네. 와, 이게 어떻게 문어야? 우와, 진짜 신기하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문어 보셨나요? 요정이에요, 요정. 여기도 자, 있다. 자? 문어 밭인데요? 문어가 진짜 많네. 자, 이렇게 잡은 꽃게는 항구로 돌아가서 작업을 할 거고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아까 설치했던 그 자망 있죠? 그거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재밌을 거예요. 자, 지금 자망을 건지러 가는 사이에 지금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자망 작업을 먼저 하셨던 배인데 오늘 대하 자체가 안 나온대요. 또 혹시 몰라요? 저희가 설치한 그물에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부표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건져보기 전까진 모릅니다, 이거. 아, 대하 얼굴은 봐야 되는데. 그니까요. 자, 드디어 자망이 올라오는데 과연. 야, 진짜 없다. 어? 이야, 오늘 아예 없나봐, 대하. 야, 진짜 한 마리도 없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없지? 이렇게 없는 날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근데 대하 그물은 이렇게 치고 얼마, 뭐 몇 분? 한 시간? 네. 이렇게 바로 시간. 번지는 이유가 뭐예요? 대하들이 몰려다녀가지고 네. 금방 걸리고 그래가지고 원래 올해 놔둬야 한 시간이에요. 대하 한 마리 있어요. 예? 네? 저 본 거 같아요. 어? 진짜네? 짱네, 이거는. 어, 이거 작은 거예요? 예. 네. 이게 작은 거. 어, 대하! 오, 또 있다! 어, 대하! 어? 아, 이 끝쪽에 있었구나, 애들이. 예. 네. 세 마리. 이야, 세 마리? 이거 기록인가요? 최초 기록. 크다. 오! 이야! 이게 대하라고요? 네, 원래 조마식이에요. 한번 볼게요. 와, 진짜 사이즈 진짜 크다. 네, 이거 도시 사람들이 네. 주문해서 받아보면은 이게 무슨 대하냐고 해요. 수입산이라고 하지. 너무 커서 의심을 받는구나. 맞아요. 아, 그럴만해요. 저희 맨날 대하라고 보는 게 막 한 요만한가? 그 흰다리 새우만한 거. 그렇죠, 그게 네. 흰다리 새우 대부분. 자연산 대하는 사실 이제 지금이니까 조금씩 사람 한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지. 예전에는 봄대하 같은 경우는 다 중국에 다 가져갔어요. 우와. 걔는 거의 봄대하 사이즈 나오겠네. 우와. 아, 이거 한 마리에 13,000원이라고요? 우와, 이거 야 진짜 귀한 거구나. 괜히 대하가 아니구나, 이름이. 대하인 이유가 있었어. 아, 우리가 그동안 봤던 건 대하가 아니었어요. 야, 진짜 이거 킹타이거 새우야, 완전. 어? 어, 계속, 계속잉? 예. 네. 와, 계속잉. 자,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아, 이런 게 또 가득가득 올라와야 힘이 나실 텐데. 아니, 사실 오늘은 날씨도 별로고 여행 겸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 잡은 좋은 물을 가지고 이제 어머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물 속에 잡힌 생물들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몇 마리 안 되지만 그래도 귀한 우리 대하. 딱 봐도 특대하네. 어? 대하는 암수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색깔이 좀 누렇잖아요, 걔가. 네. 색깔이 누렇고 크기가 좀 작아요. 아, 얘도 가재처럼 그런 생식기가 있나? 왠지 요게 수상한데요, 요거. 암컷, 이 암컷이에요? 암컷이 일단 어? 자체가 커요. 암컷은 그게 없다. 없어요? 네. 어, 그럼 진짜 이게 네. 생식기. 가재랑 비슷하네. 물론 뇌피셜입니다. 얘는 여기 있어. 위로, 오, 진짜네? 네, 위로 향한 거. 자, 여기 그물에 또 작은 새우가 하나 혼액이 된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대하 새끼처럼 보이지만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요걸 중아라고 한대요. 중아가 그냥 뭐 작아서 중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름 자체가 중아인 거예요, 중아. 자, 이 중아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몸에 이런 점박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게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와,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생선, 오, 살았다. 뭐 먹었다. 제가 꼭 소개하고 싶었던, 오, 생물이거든요? 자, 이게 개소갱이라고 하는, 우와, 생물인데, 오, 살벌. 이거 가까이 좀 보여주세요, 이 중.
와 이거 진짜 이빨이 이 덧니가 이게 장난이 아니다. 오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뭘 먹은 거야 이거? 와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장어 같이 생기기도 하고 무슨 뭐 망둥어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얼굴이 진짜 압도적이에요. 개소갱 이게 개소갱이 있고 꽃개소갱이라는 게 있는데 둘 중에 뭔지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와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이제 여기 어민분들도 이 친구들을 그냥 에어리언이라고 부른대요.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이거 무조건 에어리언이지. 이게 어떻게 물고기야? 꼭 외계인 같이 생겼어. 네. 와 물었어. 오 징그러. 어떻게 헤엄치는지도 궁금해. 우와. 어 이거 키울까? 잠깐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개소갱은 따로 조업하는 거를 나중에 특집으로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이야, 오 형 잘 친다. 어떻게 이런 생물이 있지? 보시면 눈이 점으로 돼 있어요. 점 거의 이제 이 정도면 명암 정도 밝기 정도만 느끼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밝은 데서 와 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징그러우면서도 너무 신기. 우와! 야, 물 멋있어. 자, 그리고 이 배 쪽에 보시면 망둥어 종류처럼 이렇게 빨판 형태로 베지러미가 발달해 있습니다. 꼬리는 꽤 길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생기게 됐니, 너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조상들한테? 자, 지금 꽃게 조업을 하고 나서 얼마나 잡혔는지 좀 최종 조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절반도 안 된 거죠? 멀었어요. 아, 절반도 안 됐는데 지금 여기 한 수쿨 있고 자, 여기도 한 수쿨 있고 뭐, 무튼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선장님께서 저희 먹으라고 이거 또 챙겨주셨어요. 아, 그래서 꽃게랑 대하거든요. 이건 또 우리 미니생도랑 가족들끼리 맛있게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서천어부님이 선물로 주신 꽃게. 자, 이거 가져와가지고 저희 누나네 집에 잠깐 들렸어요. 같이 먹으려고. 와, 진짜 큰 걸로 챙겨주셨다. 우와. 우리 조카, 안녕. 인사. 영상에 나오시다면서 왜 입을 닫았어? 아들! 꽃게 꽃게! 빨리 와봐! 살았어? 죽었어? 이거 지금은 죽었지? 이게 조금이야. 이게는 수컷이야. 어? 어떻게 알았어? 여기 작자. 아 역시 또 생물도감 얘를 구독자구만? 이건 암컷이야. 맞아. 새우도 엄청 커. 우와. 이거 이렇게 큰 거 봤어요, 매요? 못 봤어요. 이게 대야예요. 어마어마하네. 엄청 크죠? 이걸 보고 다 중국산인 줄 안대요. 이게 진짜 서천 앞바다에서 잡히는. 야, 이거. 자, 이렇게 잡아온 꽃게랑 대하. 이렇게 오늘은 또 저희 누나가 특별히 요리를 해준대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편하게 먹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손질하고 요리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해산물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일단 꽃게찜하고 꽃게탕, 그리고 대하구이, 그리고 갈릭볶음밥까지 해줬어요. 와, 자 이거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먹어보자. 아들, 이거 아들이 좋아하는 꽃게잖아. 와, 이거 봐. 오! 우와!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장이 아니다, 이게는. 이게 개마다 장 상태가 다 달라서 개체마다 달라. 이게 황장이 진짜 맛있는 거거든. 근데 와 살 봐. 꽉 찼어. 어. 와 이걸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와 먹고 싶어? 먼저 먹어봐 그럼. 자, 아, 숟가락에다. 자 먹고 맛이 어떤지 알려줘. 깜짝 놀랐어? 한번 먹어볼게. 엄청 달아. 와. 이게 장이 조금 아쉽긴 한데, 살은 진짜 달다.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응. 와. 야, 근데 지금 암컷도 살이 좀 있긴 한데, 확실히 가을이라 그런지 수꽃게가 수율이 더 좋아요. 암꽃게보다는. 이게
리액션, 리액션. 오. 이거 봐. 우리 아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네. 와. 더 달어. 근데 신기한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찌기만 했는데 단맛, 짠맛, 감칠맛 다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고소한 맛까지. 와, 살 안쪽에 많구나, 살이. 맛있어? 네. 우리 조카 저기 명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며. 무슨 생도라고 불러달래, 자기도. 중간 생도라고 불러달래. 야, 그리고 이번엔 이 대하. 아, 이게 진짜 사이즈가. 와, 이렇게 큰 대하는 먹어볼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우리들 흔히 대하라고 생각하고 먹는 게 대부분 흰다리 새우고 진짜 대하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와, 이거 봐. 잘 발라봐. 이거 봐, 이거 봐. 아들 새우 줄까? 먹어볼. 아, 안 돼? 아빠 다 먹어도 돼? 이렇게 눈살 하나도 안 보여. 엄청 촉촉해. 그래? 응. 아, 그렇게 막 구운 게. 아니, 잘 구워서 그래. 새우고기 잘못 구우면은 뻑뻑하잖아. 내가 해줄 거야. 이건 엄청 촉촉해. 이거 먹어봐야 되는데? 아니, 이거 한번 먹어봐. 엄청 맛있어. 꽃게만 먹을 거야? 맛있어. 와. 자, 어쨌든 저희는 나머지 이 맛있는 해산물들 맛있게 먹고 영상 일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민생도 인사해야지. 중간생도 인사. 끝이야? 우리 민생도 인사 엄청 잘하는데, 그치? 어, 한번 해봐. 막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도 해. 좋아요. 안녕 해야지. 안녕. 손 흔들어줘야지. 안녕.